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오늘 1월 20일 새롭게 또 한 주 출발하는 하루입니다. 자, 전일 해외 시장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다우존스 0.17% 상승, 나스닥 0.34% 상승, 반도체 지수도 0.67% 상승했습니다. 자, 독일도 0.72% 상승으로 미국, 유럽 다 양호한 흐름으로 마감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환율도 비교적 양호입니다. 1150원 당과 1170원 사이에서 박스권 형성하고 있고요. 자, 환율은 조금 주시해야 될 것이 중국 위안화가 6.8 위안 쪽으로 7 위안 밑으로 강하게 하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유로화도 반등 조짐 나오고 있고요. 엔화는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와 비례하는 유럽이나 일본은 양호한 상황이고 중국이나 한국은 비교적 양호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아시아권도 비교적 양호한 상황입니다. 자, 전일 마감했던 우리나라 야간 선물옵션 시장 잠깐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플러스 0.19% 상승 마감했고요. 지금 현재 열려있는 미국 선물, 다우 선물 0.06% 상승, 나스닥 선물도 0.08%로 상승 중입니다. 자, 지금 동시효과 보니까 상당히 양호한 편인데, 동시효과가 코스피는 0.67%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 코스닥은 0.15%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와우. 자, 우리나라 시장, 여기 고점을 강하게 돌파하고, 자, 최근에 위치한 고점 부위 2250 부위도 강하게 돌파하면서 지금 양호한 흐름입니다. 다만 갭 상승했다가 조금 주춤했으나 양호한 순고르기다 생각하시면 될 테고, 5일선을 강하게 무너뜨리지만 않으면 양호하다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양호하다 할 수 있겠죠. 코스닥도 양호한 흐름입니다. 다만 코스피의 수급이 기간이 계속 지속적으로 3조 이상 지금 1월부터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조금 멈춰주고, 다만 외국인이 매수해 주니 다행입니다만,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강하게 들어와야만 더 강세 보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에 비하면 코스닥은 이틀 연속 이제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왔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기관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와야만 추가로 처지지 않고 강하게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 코스닥 양호한 흐름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동시효과 보시자면 하이닉스 다시 재편입했고요. 셀트리온 보합권이고 오이솔루션으로 이제 편입했는데, 셀트리온은 어저께 방송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삼각 수렴형으로 한쪽으로 모이고 있는 상황이고, 20일 60일이 그래도 인근한 상황이기 때문에 밑으로 처지지만 않는다면, 처진다 하더라도 16만 7천원권만 여기만 잘 지켜낸다면 그 밑에도 이렇게 추세가 올라오고 있으니까 여기 밑에 하회하기보다는 적당히 숨고르기 하다가 치고 올라갈 가능성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자, 18만원이 강한 지금 저항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18만원을 강하게 뚫어야 됩니다. 최근에 기관 외국인 수급이 좀 좋지 않은데 왜 그런가 잘 이해가 안 돼요. 바이오를 보겠나? 참, 그죠? 뚫고 올라가서 18만원 안착을 하고 19만 7천원권까지 일단 노려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삼행제 3사가 합병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발표 때문에 강세 보이다가, 저의 공시를 통해서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아직까지 뭐 구체적인 건 없다 이래 버리니까, 그죠? 실망 매물들도 동반되면서 좀 조정 받고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공매도까지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면서 주가 상승세 유지하지 못하고 좀 처지고 있다는 것이 좀 아쉬워요. 자, 하이닉스는 다시 매수 들어가서 일단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충분히 양호한
그럼 보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오늘 야 삼성전자도 다시 올라가네요. 참 IT 전기전자 대단해요. 대단합니다. 자, 그에 비하면 LG전자 저번에 희망이가 물어봤지. LG전자 어떨까요? 그냥 패스해 그랬잖아. 강한 종목에 붙어야 된다. 그죠? 이거와 비견한 예가 또 있거든요. 뭔가 하면 파워로직스입니다. 다른 물론 되게 나쁘진 않습니다만 다른 휴대폰 부품 관련이 이렇게 막 날아갈 때뭐 했냐 이거지 이러면서 그죠? 그런 이야기 했었죠? 딴거갈때못간 데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느냐, 그죠? 그렇게 생각해 보시고 키 맞추기 양상으로 좀 반등은 나올지 몰라도 삼성전자나 삼성전기 이런 쪽에 삼성 SDI가 지금 또 다시 강하게 그죠? 랠리하고 있는 입장에서 삼성 LG전자의 주가는 매력적이지 못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국이 상승한 이유를 간단하게 뭐 브리핑 하자면 12월 소매 판매 양호하게 0.3% 상승으로 나타났고요.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도 20만 4천 명으로 양호한 편. 그리고 모건 스탠리가 4사분기 순이익이 전 동기, 죄송합니다. 동기 대비해서, 그죠? 동기 대비해서 46% 상승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골드만삭스 등 금융주들이 강세를 보였던 그런 상황입니다. 대중 관련된 무역주, 그리고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강세 보입니다. 자, 이것은 미국과 중국 간의 1차 서명 이후에 안도감 때문이겠죠. 국내 뉴스로는 홍남기 부총리가 신북방정책, 그죠?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러시아라든지 중국, 내지는, 독자적으로라도, 그죠? 남북 경협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추진하겠다라는 강력한 또 의지를 보이고 있으니까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남북 경협주들 좀 반등 나오는지 여부도 한번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2차 전지 관련, 삼성 SDI도 2차 전지 관련이죠.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유럽의 전기차 그죠? 확대, 그리고 배터리가 탑재량이 92% 늘었다 그럽니다. 현지 공장에 LG 화학,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와 같은 전기차 배터리 쪽 2차 전지 관련 업체들이 유럽에 공장도 증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현대차와 LG 그룹 간에도 합작 공장 설립하겠다라는 뉴스 때문에 2차 전지 오늘 또 어떻게 좀 강세 보이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출발했습니다. 자, 좋아요 한번 누르고 시작합시다. 자, 시장은 갭 상승 출발했습니다. 0.4% 정도 갭 상승 출발. 일단 외국인이 314억 매수 회중에서 양호 한 출발입니다.
자, 셀트리온도 약세 출발했는데요. 강하게 반등해야 됩니다. 약세 출발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해요. 음봉으로 크게 밀렸기 때문에 오늘 추가로 좀 많이만 안 밀리면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자, 하이닉스는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외국계 매수세 동반되면서 강하게 추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야, 삼성 SDI 진짜 강하게 가네. 헬조악이 날랐네, 3%. 헬조악 이제 관심 가져야 돼요. 야, 이만큼 많이 오르고 난 다음에 관심 가지냐? 추세를 다 돌려냈거든요. 이제 좀 주춤하면 좀 왔다 갔다 조정 좀 받고 난 다음에는 관심 가져야 됩니다. SK이노베이션 이건 유가 관련해가지고도 좀 있으니까 안 좋거든요. S-Oil도 마찬가지고. 네이버는 어저께 조금 청산했습니다. 다 청산했어요. 조금 처지면 뭐 다시 들어갈까? 스무스하게 올라가고는 있는데 조금 그냥 되게 강세 보이진 못해서 그냥 차익 실현했습니다. 5G가 딴건다 괜찮은데 오이 솔루션 혼자 지금 3%대 하락하고 있거든요. 참 황당해요. 자, 일단 20일권 인근이기 때문에 아침에 추가 매수 의견도 드렸어요. 자, 미국 선물은 양호. 환율은 약간 반등하나 크게 무리 없고 1160원입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IT 전기전자 강세 보이고 있고, 자동차도 이제 바닥권에서 좀 탈피하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네요. 현대차. 조선주 약간 주춤하고 있고, 건설주 약간 주춤하고 있고, 야, 중국 면세점 관련, 좀 완전 괜찮아요. 그리고, 2차전지 관련해서 LG화학,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비교적 양호.
휴대폰 부품은 조금 약세. 5G도 뭐 왔다 갔다 절반 절반이죠. 엔터테인먼트도 비교적 강세 보이고 있네요. 공기청정기도 뭐 비교적 양호. 남북 경협은 아침에 뭐 발표 나와도 시큰둥하죠. 남북 경협. 별로 관심 없습니다. 남북 경협. 자, 셀트리온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약세 보이는 게 전일 분명히 그렇게 방송에서 말씀드렸어요. 오늘 당장 올라갈 확률보다는 좀 주춤할 확률은 있다 그랬습니다. 먼저 이야기했어요. 당연하거든요, 그게. 어저께 3% 빠졌으니까 추가로 빠지는 건 당연한데 너무 심하게 16만 8천은 그 가격대를 이탈을 안 해야 된다. 그리고 너무 심하게 빠지면 안 돼요. 끌어 당겨야 됩니다. 땡겨야 돼요. 그리고 18만원 다시 넘어가잖아요. 강세 보일 수 있다. 그렇게 예측했습니다. 셀트리온 기술적 분석 어저께 방송 보셨죠? 자,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야, 중국 면세점 관련되어 있는 신세계 호텔 신라유 너무 강하네. 필라 코리아는 필라 홀딩스로 사명이 바뀌었다 그래요. 참고로 하시고. 자, 조선주 약간 주춤주춤한다고 여기서 끊으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13만원, 13만원. 그죠? 이거 이렇게, 그죠? 처지는 거 이렇게 보고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강하게 랠리하기보다는 갔다가 주춤하고, 갔다 주춤하고 하니까 위에서 적당히 끊고, 적당히 여기 12만 2천원권까지 훅 밀리면 또뭐 사놓고, 그런 전략 저는 제시했습니다. 카카오도, 어저께 엄벙 떨어지고 난 다음에 지금 버티고는 있습니다만, 강하게 못 말아 올리면요. 좀 조정 받아야 돼요. 16만원권까지 16만원권 정도로 오면 그죠? 다시 사 넣으면 되고요. 네이버는 매도 의견 드렸어요. 어저께 전략 매도였습니다. 좀 주춤주춤 그리면서 가요. 갔다가 좀 밀렸다가 갔다가 밀렸다가 20일 인근까지 오면 일단 1차 매수 정도 가능해요. 그리고 18만원까지 만약에 밀리면 2차 매수하고 하면 별 무리 없고요. 자, 삼성전자는 지금 사놓기엔 부담돼요. 여기서 사놓은 사람도 있는데 참 과감해. 본인 스타일이 그렇거든요. 그 대신 깨질 때 과감하게 던지거든요. 과감한 사람이 먹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는 하이닉스 그죠? 다시 재편입했고 뭐 그만그만한 상황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자, 오이솔루션이 모양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삼성전자와 비슷한 모습이죠. 강하게 올라왔고 눌려주고 20일 인근에서 반등, 강하게 올라왔고 밀려주고 20일 인근에서 이제 반등 나와야 돼요. 매수하라 그랬습니다. 사고 싶은 사람 사도 됩니다. 오이솔루션 공식적으로 의견 제시할게요. 오이솔루션 48,650원 사고 싶은 사람 사도 돼요. 한 방에 다 사지 마십시오. 밀리면 여기 44,000원권
까지 만약에 밀리면 여기 인근에서 재매수하면 단가 낮아지거든요. 재매수가 아니라 추가 매수. 그리고 빠져나오면 되고 여기서 잘 가면 양호. 세트리온 대단하다. 야. 이렇게 가벼운 코스닥 바이오도 들썩들썩 거리는데 셀트리온이 그렇게 못 가야 될 이유 있습니까? 저는 잘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요 디스코 굿모닝. 그러나 초종 나오는 건 당연하다 그랬습니다. 추가 상장한다. 야, 뉴스통이네. 무상증자. 우리 사주도 있고. 자, 뭐 우상증자 소식 때문에 좀 출렁거림 있는 것 같습니다만 기관에 우리 몰랐을까요? 막 사들어오네. 몰랐을까요? 외국인 지분 고개 쳐들고 올라오는 거 보이죠? 일단 지켜봅니다. 자,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620억 사주고 있는 반면에 기관이 419억 매도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 219억 강하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선물은 121계약 외국인 매수 중이고요. 지수는 조금 횡보. 코스피는 횡보 중 0.54% 상승 중이고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돌아섰습니다. 0.09% 하락. 자, 코스닥 바이오가 좀 약세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남북 경협 약세고요. 반도체 소부장도 조금 흔들림 나오는 종목도 좀 있습니다. 코스닥. 그와 반면에 엔터테인먼트 강세 보이고 있고 화장품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끌어당겨 올리면 돼요. 끌어당겨 올리면 됩니다. 아침에 추가로 또 빠지고 그러면 실망해가 또 조금 던지는 사람도 있었을 거거든요. 안 던진다 그랬습니다. 이거 돌려내면 돼요. 돌려내면 됩니다.
혼자서 저렇게 빠져야 될 이유 별로 없다 생각합니다. 양호, 양호. 끌어 땡기면 돼. 플러스 전환하면 됩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이제, 판단 잘해야 된다, 이거지. 디스코. 이런 부분에서, 야, 과연 던져야 될 것인지, 혼자서 하면 좀 고민되잖아? 그러니까, 같이 하면 좋다, 이야기가. 그런, 시장 판단이, 옆에 누가 코치해줄 사람 있으면 좋다, 이거지. 자, 오일 솔루션. 추가로 깨고 내려간다? 추가로 깨고 내려간다? 추가로 깨고 내려가면 한10% 정도는 밀릴 수 있어요. 10%. 코스닥은 10% 그냥 왔다 갔다, 쉽게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지금 5G가 KMW와 RFHIC는 그래도 플러스권이거든요. 자, 휴대폰 부품도 LG 이노텍 양호하고요. SKC 코롱 PI가 7%대 강세 보이고 있고, 소부장도 뭐 그만그만. 자, 업종 대표주들을 빠르게 한번 돌려볼게요. 단식 투쟁이야, 단식 투쟁. 야, 오늘부터 밥안 먹을래? 이러면, 야, 예! 이러겠지. 예! 이러겠지. 그럼 단식 투쟁은 하지 말고, 뭘로 투쟁을 해야 될까? 자, 여기 보시면 KMW하고 RFHIC 형들이 가거든요. 그죠? KMW도 조금 이렇게 박스권은 이루고 있습니다만, 좀 밑으로 확 처지기보다는 5G 돌아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RFHIC는, 그죠? 뭐, 실적 안 좋을 것 같다 이런 상황 때문에 목표가 하향 리포트 때문에 확 무너졌는데, 여기 추가로 여기는 잘안 무너뜨리잖아, 그죠? 그래도 1-2거든요. 그래도 5G에. 그렇다면 강하게도 가기 힘든다, 그런 이야기했고, 35,000원권에서 적당하게 끊어야 된다 말씀드렸고, 일부 차익실은 그렇게 한 분이 있고, 다 던지고 하이닉스에 교체한 사람도 있어요. 오늘 은꽁님 왜안 나오지? 은꽁님 나와라, 빈츠님 나와라, 오바, 그죠? 갈아탔거든요, 여기로 SK 하이닉스로. 뭐 그럼 됐고, 강하게 여기를 한 번에 뚫기는 힘들어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막 싫을 겁니다. 싫은다 그러면 경상도 말인데 알아들으려나 모르겠다. 오일 솔루션 과감하게 사 그랬습니다. 과감하게 사 그랬어, 그죠? 밑으로 쳐줘도 한번더살 거예요. 사 했는데 한번더 쳐줘도 밑에 비빌 언덕이 있어요. 지지권 있습니다. 추가 매수하면 별 문제 없어요. 빠져나오면 3% 4% 이내에 손실 내지는 약 수익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노 프라브럼. 올라탄다, 베리 굿이지. 아, 이거 대체.
처갓집 안 갈까? 그거 좋은 생각이네. 그거 좋은 생각이네. 빈처님 반갑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투쟁 방법을 생각해 놔봐. 응? 아유. 아유, 제가 결혼한 지 이제 20년 차 돼가거든요. 뭐, 디스코야 형보다 훨씬, 적게 하겠지만, 응? 몇 살인지도 알고, 알고 있지만, 10, 한 4, 5년 차, 15, 5년 차 넘었겠네. 16년 차? 좀 됐겠네.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뭐 기독교인인데 최근에는 뭐 교회를 잘 나가지는 않습니다만 마음속에 그렇게 그냥 믿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되게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부산에 포도원 교회랑 되게 유명해요. 김문훈 목사님 하면 되게 유명한데 그 사모님을 교회가 부흥되기 전에 이렇게 딱 보니까 참돈 없고 열악한 교회 목사 만나서 고생한다 싶으니까 그때부터 조금 연민이 느껴지면서 부부간에 더 이렇게 끈끈해지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그런 게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 물끄러미 이렇게 보면 참 부인 잘 만났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대놓고 안 해요. 대놓고 안 합니다. 기고만장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어저께도, 그저께죠. 토요일도, 저는 이제 주말에 산사나 계곡이나 바닷가 여러분들이 영상 올리면 한 번씩 보십시오. 뭐꼭 주식 방송하는 사람이라 해서 파도 소리 이런 거 올려놓으면 뭐 거의 보지도 않던데, 이 마음을 이렇게 케어를 해야 되거든요. 그죠? 힐링도 좀 하고 해야 다시 채울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손잡고 이렇게 통도사 한번 그걸 갔다 오기도 했고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야기 옆으로 좀 샜긴 했습니다만 그죠? 디스코 부인한테 잘 이야기해봐 됐고요 셀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셀 공략 자, 셀 강하게 올라옵니다. 분명히 겁내지 마라 그랬어. 야. 그죠?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해 놨더라고요. 셀 날라간다 했고 날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가면 날라갔지요. 30분만. 저 안티 계속 좀 지켜봐야 할 듯요. 해서 좀 보니까 안티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아니, 뭐. 그죠? 갔잖아요. 제가 뭐 없는 사실 이야기했습니까? 난처에 올라타서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거 비정상적이다, 저 생각합니다. 이거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해요. 셀트리온 흐름이. 그죠? 일반적이지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때, 느껴지기에. 그죠? 연락이 흔들어 놓고 올라간 경우 많아요. 연락이 흔들어 놓고. 틀릴 사람도 째부 틀렸습니다. 어저께 하고, 오늘하고 째부 틀렸다고. 아침에 1. 몇 프로 더 빠지면, 여기 꼭대기 산 사람은 벌써 몇 퍼센트입니까? 거의 6% 이상 빠지거든요. 에이, 손절하면서 손절하는 사람 천재예요. 그죠? 그리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자, 일주일만 더 지켜봅시다. 일주일만 더. 위에 가 있는지 밑에 가 있는지. 그죠? 일주일만. 그러니까 이거 뭐야. 다음 달 초반에. 그죠? 지금, 구정 끼어 있지 않습니까? 다음 달 초반에 한번 봅시다. 어디 가 있는지. 그죠? 뭐 장난질이거든요, 이거. 빠지려면 계속 푹 빠지지. 왜 들어올리는데? 이거 페이크 성향 있다 생각합니다. 그죠? 1이라도 쩔든가요? 이거 내려간다고? 그죠? 안 줄었거든요.
안 좋았습니다. 이렇게 페이크 추고 올라타면 더 강하게 간다 그랬습니다. 저런 게 경험이에요. 경험입니다. 경험. 근데 별로 기분 안 좋네요, 솔직히. 좀 시원시원하게 올라가고 하면 좋은데 좀 휘청휘청거리니까 좀 그래요. 자, 하이닉스 양호. 그죠? 빈츠님, 돈 있어요? 오이솔루션 추가 사라 그랬습니다. 20일 지지권. 뭐하고 똑같아? 이거 똑같습니다. 삼성전자하고. 모양은 똑같아. 여기. 똑같죠? 아, 돈 없어요? 돈 없으면 할 수 없고. 돈 있으면 사. 요, 돈 없을 거야, 아마. 그때 다사 해가지고. 풀빵 찔렀을 것 같아. 그죠? 돈 없으면 패스. 자, 음악 한곡 들으면서 지켜봅니다.
자, 셀트리온은 계속 저점 확인하면서 땡기고 있으니까 일단은 여기 위로 올라가면 별로 무리 없고요. 오이 솔루션 20일 지지 하면 더 좋겠어요. 더 좋습니다. 조선주는 위에서 차익 실현 의견 드렸고 20일 지켜야 됩니다. 만약에 못 지키면 밑으로 좀 처집니다. 자, RFHIC도 좀 주춤. 여기 인근을 목표치로 한다 했습니다. 35,000원권. 삼성전자 하이닉스 잘 가네요. 야, 대단하다. 자, 오이솔루션을 네이버에서 검색 한번 해봅시다. 요새 저기 증권사에서는 검색해도 뭐 광고만 나오고 잘 나오지도 않아요. 아까 보니까 보유횟수 1년 동안 우리 사주, 그죠? 우리 사주에 좀 배정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무상증자가 나온 모양인데, 그렇다면 일반 주주한테는 얼마나 무상증자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사주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1년 동안 묶여 있거든요. 추가로 하락보다는 반등도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토끼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기관 외국인 수급 보면 나쁘지 않아요. 추세도 다 돌려냈고 안 쳐져야 돼. 안 쳐져야 돼. 셀트리온도 여기 볼린지 밴드 하단에서 아래꼬리 달고 있죠. 자, 여기 강하게 올라타야 돼요. 강하게 올라타야 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반등 시도 나오네. 양호입니다. 241 지지하죠. 이 모습이 나와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강하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추후 주가 양호해집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현재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전일은 기관 외국인 쌍끌이 돌았습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올라타야 돼요, 강하게. 휴젤, 여기 이탈하면 밑으로 좀 조정받을 수 있어요. 가지고 계신 분은 차익 실현 적당하게 하시기를 권유드리고요. 다 던질 필요는 없겠죠. 자, HLB가 빈추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이 힘떨어졌는데요. 힘떨어졌네요. 그죠? 빈추님. 20일 이탈하려고 막 합니다. 밑으로 처지면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갑니다, 이제. 헬릭 스미스. 관심 없다 했고 약세입니다. 계속 밀려요. 신라젠 관심 없다 했고 계속 밀립니다. 메지온. 자, 좁은 상승 이후에 좁은 폭 안에서 횡보하고 있으나 60일, 20일 지지하고 있으니까 밑으로 깨지 않는다면 20만원권까지 다시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고, HLB 생명과학도 시원찮습니다. 메디톡스 현재 양호, 메디포스트 일단 양호, ABL 바이오 강하게 밀렸는데요. 여기는 한번 리바운드 나올 수 있는 권역이다. G3BNT 강한 상승세는 무너졌다 했습니다. 셀리버리 상한가 인근까지 갔고 도치는 현재는 양호. 은봉이 크게 밀리면 차익 실현 물량들 막 넣을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지 여부 잘 챙겨보셔라. 젠벡스 양호.
KMW가 강세 보이면서 올라가려고 하고 있고요. 야, 이거 뚫었어. 그죠? 네이버 차익 실현 잘했죠? 그죠? 요거 토해내기 싫어서 그냥 던졌어요. 이 보다 보면 힘들어진 게 느껴지거든요. 그죠? 여기도 강하게 양봉으로 그냥 박아버려야 되는데, 이렇게 카카오처럼 강하게 박아버려야 위로 좀 가도 가는데, 카카오도 힘들어졌습니다. 카카오도 힘들어졌어요. 토끼님, 조금 청산하고 갖고 있다 했죠? 5일선 더 무너지면 더 청산해야 돼요. 16만 건까지도 밀릴 수 있어요. 그러면 청산했던 거 여기서 다시 사놓으면 돼요. 아시겠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가지고 계신 분은 홀딩. 자, 돈좀 있는 분들은 오이 솔루션 1차 매수 가능하다 했습니다. 48,650원에 말씀드렸어요. 여기 지지할 가능성 있어 보인다. 아까 이유 말씀드렸어요. 무상증자 하긴 했으나, 우리 사주, 1년 동안 묶어 놓는 거 보니까 우리 사주에 배정을 잡아 패는 것 같다. 자세한 소식 안 나오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 정도밖에 파악 안 됩니다, 현재. 아까보다 땡겨 올리려는, 모습 보입니다. 대장인 KMW가 2.5% 갑니다. RFHIC도 하락하던 거 조금 멈추고 0.15 정도로, 그죠? 멈춘 건 아니네요. 상승하다 밀렸으니까. 어쨌든, 그죠? 나머지 5G 섹터 크게 나쁘지 않아요, 현재. 그러니까 홀딩할 만합니다. 자, 5G 섹터가, 그죠? 크게 나쁘지 않아. 홀딩할 만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공님 늦었네요. 공님 하이닉스 추가는 성공 일단. 자, 네이버 던지라 하니까 빠지죠, 공님. 그죠? 셀트리온이 올라가야 좋은데. 공님 돈 있어요? 돈 있으면 오이 솔루션 추가, 없으면 할수 없고. 있으면 오이 솔루션 추가. 분할 매수 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한번 하고 밑으로 쳐줘도 20일권에서 분할 매수 한다라는 전략대로 지금 합니다. 한국조선해양 던져라 그랬습니다. 여기 위에서 분명히 빠집니다. RFHIC 35,000원권에서 던지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서울 올라가서 이야기해요. 먼저 살라고 할 때. 아, 지금 타이밍인데 아침에 사 그랬는데 돈 없으면 할수 없어요. 죄송해요. 뭘 죄송해요. 자, 빈츠님, 은공님, 이거 걱정하지 말자 했습니다. 셀트리온. 셀트리온 걱정 일단은 안 할랍니다. 페이크 성량도 상당히 있다 생각합니다. 페이크 성량. 털어내려고 밑으로 막 자꾸 미는 게좀 느껴져요.
호가도 양호. 셀트리온도 밑에 막 연락에 받쳐놓은 거 보이시죠? 이거 보이십니까? 이 팔라는 것보다 살라는 게 3배 이상 다 받쳐놨어요. 한번 던져보려면 던져봐라 이겁니다. 던져보려면 던져봐 이겁니다. 여기하고 매도 되는 거하고 매수 되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그죠? 1번 개장 상황 한번 볼게요. 일단 양호한 출발. 1번 자 좋아요 뒤늦게 들어와서 안 눌렀다면 한번 눌러주십시오. 시청하고 계신 분 대비해서 좋아요 너무 작습니다. 저에게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래 저 힘내요. 자, 외국인 선물을 900개약 정도 매수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현물도 사요. 다만 코스닥을 매도하고 있는데 기관은 오늘도 팝니다. 와, 참 대단하다. 야, 0.63 올라가고 있어. 그죠? 프로그램 매수세 코스피 유입됩니다. 600억 정도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250억 매도. 아, 이거 던지라 했는데 안 던졌을 거단 말이지, 분명히. 그죠? 던지라 그랬는데 안 던졌을 거야, 아마. 그러면, 이 처지는 거 이거 다 토해내거든. 아, 어쩔 수 없어요. 전 할 만큼 했습니다. 자 여기 오이솔루션 지지해야 될 20일에는 지지합니다. 과감하게 베팅했어요. 과감하게 사악을 했습니다. 그러한 힌트들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요 삼성전기의 이러한 모습 그 다음에 LG이노텍의 이러한 모습에서 힌트 찾으면 돼요. 잘 가려는 놈들 잘 가고 있는 놈들은 20일 안 죽고 20일 인근 오면 그냥 사 넣는 겁니다. 그리고 밀려도 240일, 60일, 120일입니다.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리바운드 하면 나온다고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다가 튕겨 내려가도 튕겨 내려가지. 그것은 잘 가든 놈에 한해서입니다. 잘 가든 놈에 한해서. 강하게 이렇게 잘 가든 놈에 한해서.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기회 안 주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올선 지지하는 거 보고 샀는데 쳐줘도 20일 지지해서 또 사놓는다 아닙니까? 그죠? 자, 마이너스 줄이고 있습니다. 추가 매수한 분들은, 그죠? 아니면 신규 매수한 분들은 지금 풀었습니다. 삼성전자 이런 케이스에서도 나오고, 하이닉스의 경우에서도 다 어느 정도 확인이 되는 패턴들입니다. 지금 현재 신세계, 호텔실러와 같은 중국 면세점 관련주, 와, 밀리리 생각을 안 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LG 생활 건강도 그냥 뛰어버렸고요. 아무래 퍼스피까지. 신세계 인터내셔널, 이것도 관심 있다 그랬거든요. 이것도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 야, SDI, SDI 이것도 미쳤어요, 완전.
오일 솔루션 힘냅니다. 힘내요. 땡겨 올립니다. 여기서도 땡겨 올렸고. 자, 은꽁님, 여기가 왜 매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35,000원권. 분명히 여기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미리 이야기했습니다. 35,000원권까지 목표 어느 정도 본다고. 저항입니다, 저항. 강하게 밀렸기 때문에 여기 올라오면 저항이에요. 던져야 돼요, 던져. 그죠? 이거 던지고, 여기 들어가가 잘 들어간 거 아닙니까? 하이닉스.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죠? 호이 솔루션 세게 땡깁니다. 세게 땡겨요. 자, 코스피 0.5% 갭 상승해서 지금 현재 약간 횡보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올랐다가 여기처럼 이렇게 무너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무너지면 별로입니다. 안 무너지고 적당히 버티면서 끝내야 돼요. 아니면 추가 상승하든지.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적어도 여기, 동그라미 치는 여기 안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죠? 좀더 올려보면 여기. 687 정도, 87 정도 여기는 안 무너뜨려야 강세 유지되는 겁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현재 외국인이 코스피 그리고 선물을 매수해주고 있는 반면에 기관은 현선물 동시 매도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급등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기관은 방송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공격적으로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올라오면 그냥 적당히 그냥 대주면서 살려는 사람한테 그냥 손바뀜 형식으로 던져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이 계속 사 들어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별 무리 없고, 다만 코스닥이 좀 신기할 만큼, 그죠? 이틀 동안은 기관 외국인 매수자 들어왔습니다만, 기관 외국인이 매도세 넣고 개인이 사주매도 불구하고 조정다운 조정 한번 안 받고 잘 가고 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시장의 특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미국 선물 다시 한번 더 체크해 보죠. 미국 선물 약간 처지니까 우리나라 어떻게 된다? 약간 처지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선물이 장중에 추가로 지금 현재 플러스권이죠. 지금 현재 0.05, 0.04, 약 강보합 정도인데 추가로 마이너스권을 좀 쳐진다면 우리나라도 같이 조금 지수 강세보다는 조금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인데 10시 반에 중국 개장 상황도 한번 잘 지켜보시고요. 그렇게 뭐 걱정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자발적 후원. 슈퍼챗, 채팅란 옆에 클릭하면 가능하니까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추천 방송들 올려놓을 테니까 주식 기초 강의 그리고 팁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 한번 해보시죠. 전 닥터케이였습니다. 남은 시간도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장 마치고 찾아뵐게요.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